작품을 조금 더 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번 경연 때는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무대였다고 생각했거든요. 더 잘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하는 거야? 야, 앉아서 이거부터 때려. 아~ 감사합니다 선배님. 행복해. 언니다. 오빠 근데 진짜 공. 아니 와야지. 나는 퀸덤 출연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우주소녀가 이때까지 보여준 것도 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. 그만큼 실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인데 아,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. 1차 경연은 어땠어? 1차 경연 때 우리가 5부제로 설정을 했던 게 모래시계였어. 근데 그 모래시계가 계속 그것 때문에 무대를 100% 못하는 거.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큰 거지, 우리는. 아. 난 근데 그런 실수보다는 진짜로 열심히 한다라는 게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보여지면 그 무대 실수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. 사실 위기를 기회 삼아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. 그 눈물을 딛고 하나의 진짜 우주선의 약간 서사가 될 것 같아. 주원오빠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깨진 오브제를 활용해서 너구리구나로 2차 경연 준비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 댄서분들이 없으니까 어제 영상 찍어본 거를 한번 보고 피드백을 해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좀 냉정하게 봅니다.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남은 시간 디벨롭해서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. 무섭다. 일단은 저는 좀 몰입도 없었어요. 저는 좀 몰입도 없었어요. 그 여름이가 이제 솔로로 춤추는데 거기 너무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더 해야 돼. 근데 더 해야 돼. 우리가 무대를 할 때 진짜 풀파워로 춤을 춰도 화면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뭐 저거 나도 추지 이거 하신다고 그거를 뚫고 나가려면 더 해야 된다는 거야. 진짜 뼈가 부셔지듯이 이게 또 어떤 기회일지 모르잖아. 맞아. 앞전에 그렇게 이거 깨가지고 다 울었는데 헤헤헤 이러면서 할 거야? 아니잖아.